안녕하세요. 네. GT TV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320 HA 모델이 나왔습니다. 우리 권 반장님하고 같이 네.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 반장님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GT900 권우현 반장입니다. 네, 우리 출고 담당하시면서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실 거니까 우리 권 반장님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TO 넣는 순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브레이크 밟으시고 차키 시동 거시고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 밟으시고요. 예, 밟으시고 우측에 보시면 사이드 브레이크 이렇게 이제 파킹 이렇게 당겨 주시고 기아 중립 N쪽 확인해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PTO 버튼 여기에 있으면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기판에 이제 PTO 들어가 있다고 빨간색으로 나오고요. 이 파란색, 이 크루즈, 예, RPM 이렇게 같이 동시에 이제 들어가니까요.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이드 브레이크 항상 체결해 주시고 기아 중립 N 놔주시고 브레이크는 밟지 마시고 PTO 버튼만 눌러주시면은 예, PTO 이제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전원 있습니다, 사장님. 전원. 네, 전원. 전원 이렇게 올리면. 전원. 네, 네. 전원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렇게 올라가면 처음에 이제 알람이 이렇게 울리죠. 아웃트리거가 지금 지면에 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렇게 울리고요. 네. 옆에 보시면 상부하부가 있어요. 네, 네. 네, 그냥 전원 올리시고 아웃트의 레버. 전원 안 하셔도 돼요. 처음에 하실 때는 전원만 켜시고 아웃트의 레버는 처음부터는 하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아웃트리거는 이렇게 스피커가 있고 없고 그래요. 스피커가 있는 게 지금 사장님이 서 있는 쪽, 없는 쪽은 반대쪽 이렇게 해서 인지를 하시면 편하시고요. 슬라이드 핸들도 있는 거 이렇게 되면 모니터 상에서도 이렇게 100%라고 나와요. 네. 일단은 여기서 지금 네 군데 다 100% 확장해 볼게요. 빨간색은 수직 내릴게요. 지면에 닿으면 위에 등이 빨간색에서 녹색으로 전환이 돼요. 그리고 모니터상에서도 빨간색이 녹색으로 안착이 되면 네, 그 뒤쪽 이제 안착이 되면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그 알람이 이렇게 돼요. 10단계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10단계 그리고 사람들이 아웃트리거 뜨시는 요령이 이렇게 지면에 타이어가 단 다음에 바로 등을 작동하시는데 웬만하면 타이어가 지면에 살짝 떠있을 때까지 뜨시는 게 더 좋아요. 자, 아까 네, 지금 한번 보세요. 살짝 네, 살짝 떠있는 게 있어요. 맨 우측에는 전파를 타는 게 많죠. 작업등이라고 있어요. 작업등을 켜놓은 상태에서 등이 높게 안착이 되면 작업등이 꺼져요. 안 켜져요. 작업등이 켜놓은 안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리모컨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하부가 안 돼요. 아웃트가 못 접어요, 다 리모컨이 켜져 있으면은 하부가 안 된다. 그래서 장비 접을 때는 무조건 리모컨을 꺼셔야 돼요. 꺼놓고 하부를 하면 불이 꺼지면서 받겠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장비가 혹시 이상이 있을 때 이제 조치사항은 모니터 쪽에 이 첫 번째 버튼 누르면 요 이제 아웃트리거 제어음표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제어음표 붐이 얼마큼 나왔고 이런 이제 하중 같은 게 나오고요. 요거 그 세 번째 센서 그리고
여기 화살표 오른쪽 거 누르면 이렇게 네 페이지 1번, 2번, 3번, 4번 요 네 페이지를 사진을 촬영을 하셔서 저희 쪽으로 이제 전송을 해주시면 저희가 빨리 신속하게 AS 처리가 가능하니까요. 그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센터부터 클릭하시고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타입이시죠? 네. 네. 볼트가 이제 아래서 위로 체결하는 타입이라요. 지금 볼트 보시면 이렇게 이제 짧은 게 있어요. 짧은 거가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브라켓트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체결이 되고요. 말씀드렸죠. 볼트가 이제 밑에서 위로 체결하는 타입이라 그냥 이렇게 손으로만 조이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조금 한 번 더 힘있게 좀 조여주시면 또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세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장홀되어 있는 데가 이제 다 볼트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이렇게 체결. 세 군데 들어가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세 군데. 체결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네. 됩니다. 하나 하는 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볼트. 그 앞에 이렇게. 아까 짐 할 때도 여기 이제 밑에서 볼트 하나 이렇게 이제 체결해 주시고요. 중간짜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아까 짐만 서로 이렇게 체결해 주시면 돼요. 가장 짧은 거는 저기 밑에 체결해 주시는 거고. 두 군데. 해주시고 네. 이제 여기가 이제 살아 출입문 되는 거죠? 네, 출입구가 네. 이렇게 됩니다. 혼자 올라가서 이제 1인용 간단하게 작업하실 때 이렇게 항상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손끼임 관절이 많기 때문에 손끼임 조심하시고요. 여기 이제 볼트 하나 이렇게 이제 체결하고요. 볼트 체결 하나 하시고 여기 오시면. 옆에 이렇게 있어요. 네, 여기 이렇게 하나 체결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두 군데만 체결하시면 이게 이제 고정이 되니까는 그리고 아 여기 체결해 주세요. 지금 요 모양 쓸 때는 요 세 군데 하나 둘 이렇게 세 군데 이 날개를 고정을 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요 모양 네,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더 이제 좁은 좁게 쓰실 때는 양쪽 날개를 이제 이렇게 접어 주시고요. 지금 이제 보시면 요 핀이 이렇게 있어요. 네, 이 핀 용도는 이 이제 앞에 내려오지 말라고 그래서 이렇게 꽂아 주시면 요 모양도 많이 이용하세요. 네. 마지막에 여기 가장 기름 볼트 가운데 보온재를 앞에 이렇게 이제 씌우시는데 보온재는 저희가 이제 권장해드리는 사이즈는 내경이 25, 외경은 65짜리 쓰시는 게 가장 네. 적정하다는 거예요. 그 보온재 쓰시는 게 제일 편안하십니다. 네. 네. 리모컨 전원. 저는 진동이 두 번 걸려요. 이렇게 가고, 노색 버튼이 지금 신기하고 소중하고 연결.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 상태에서 보시면, 상부전환을 해야 돼요. 상부전환이 되면 위로 꾹 올리고 있으면 모니터가 바뀌어요. 불이 들어오면서 모니터가 바뀌죠. 네, 이렇게 하면 상부전환이 된 거예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바로 이렇게 하시면 나오게 됩니다.
플러스는 시동 키고요. 네. 마이너스는 시동 꺼지는 기능입니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장비가 오토잖아요. 기아가 수동이 아니고 오토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시동 크게 다니. 주의하실 거는 시동을 껐다가 바로 키시면 휠격가 빠져요.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동 끄고 시동 키실 때는 바로 키지 마시고요. 시동 키시라고 시동 키세요. 그리고 잘 들어보시면 지금 뿡 하죠. 이때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때 무게가 안 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리모컨 쪽에서는 우리 RPM. 이렇게 RPM 기능을 쓰시면 되고요. 탑승함 하강 상승이 있습니다. 이건 틸팅이에요, 사실. 바가지. 그래서 지금 바가지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이제 밑에 등이 있어요. 네. 수평이 깨지면 빨간 불. 안쪽으로 깨지면 파란 불이 들어와요. 그리고 불이 아무것도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수평 유지를 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란 불, 이쪽으로 깨졌으니까 파란 불. 그렇죠. 바깥쪽으로 깨지면 빨간 불. 빨간 불. 불이 다 안 들어온다. 그럼 웬만큼 수평 유지를 한다. 달팽이가 있어요. 예. 이거는 흔히 사람들이 토끼 거북이라고 표현 많이 하죠. 지금 가운데가 그냥 토끼 모드고요. 예. 위로 올리면 미세작동, 달팽이 작동이 되고, 이게 LCD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는. 이거는 이 화면이 바뀌어요. 회전 높이. 액정 타입이니까 길이 무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한 번 더 내리면, 이제 길이, 붐이 나간 거랑 지금 키로수. 한 번 누르면? 네, 바뀌죠. 바뀌는 건 내가 이렇게 체크하면 되지.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작동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계방향으로 12시 방향은 붐 상승입니다. 보시다시피 붐 상승. 반대 6시 방향은 붐 하강. 잘 보이시죠? 자, 리터에서 세우시고. 자, 3시는 붐 인출. 멈추시고, 9시 방향은 붐 이입. 이렇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자, 붐 선의 우회전입니다. 우회전 3시 방향, 3시. 3시 방향으로 미시면 우측으로 갑니다. 반대 방향 9시. 붐 좌회전, 좌회전입니다. 자, 12시 방향은 버킷이 좌회전입니다. 좌회전, 버킷 좌회전. 반대 방향 버킷 우회전. 좌측에서 우측으로 벽을 타고 가는 그 복동작이 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벽에서 달라붙지 않게끔 해서 탑승함이 돌아가고 붐은 벽에서 일정한 위력을 띄고 회전하면서 붐이 벽 쪽에 달라붙지 않게끔 하면서 상승도 만져주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저희 제품은 복동작이 원활하게 잘 됩니다. 리모컨 탑시드 총 4개 있죠. 눌렀을 경우는 지금처럼 올 수덕 알람이 울리면서 올 수덕이 돼요. 시동이 꺼지죠? 전부 다 꺼져요. 완전히 시동 안 꺼져요. 네, 시동까지 다 꺼져요. 이렇게 알람만 울리고요. 하나, 둘, 세 군데, 네 군데 있습니다, 사장님. 그래서 다 돌려서
저 혹시 저 바가지 쪽에 있는 거를 많이 건들죠? 그 여기 보시면 이제 비상 펌프라고 되어 있어요. 비상 펌프. 지금은 피트볼로서 피트볼로 이제 전기가 이제 구동이 되는데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가 만약에 뭐 차 엔진이 고장이 났다거나 피트볼로가 뭐 고장이 났다거나 차에 이상이 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비상 펌프로 해서 차를 접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상 펌프 쓰시는 경우 무조건 엔진 시동을 꺼놓은 상태에서 시동을 이렇게 꺼놓은 상태에서 비상 펌프를 켜시면 누르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리모컨 방향을 이렇게 접으시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차랑 파트를 연결해서 전기도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쓰시는 시간은 항상 1분 정도 사용하시고 5분 정도 사용하시고 1분 쓰시고 5분 정도 사용하시고 잠깐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이 비상펌프 기능이 지금 보시면 리모컨에도 있어요. 리모컨에도 비상펌프. 그래서 리모컨에서 쓰시는 유형은 언제 쓰시냐. 만약에 내가 리모컨을 갖고 바가지에 탔어요. 밑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혼자 내려가야 되잖아요. 차에 이상이 생겼고. 아, 이게 그렇게 좋네요. 리모컨에서 쓰시는 유형은 이렇게 토글 스위치를 밑으로 내리면 비상 펌프 쪽으로 자동적으로 시동이 꺼져요. 잡고 있는 상태에서 리모컨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하강 해볼게요. 그래서 5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잠정을 깨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전화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 많이 되고 까먹으시고요.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같이 그죠? 이거를 만약에 인입을 한다. 내리고 나서 5초 이상 쭉 잡고 계세요. 이렇게 쭉 잡고 계세요. 잘 잡고 계세요. 이렇게 되죠. 조금 딜레이가 있어요. 중간에 해야 되고. 네. 비상 정지. 스탑 버튼을 벗게 돼서 작업자가 이렇게 눌렀을 경우 지금처럼 이 부저 소리가 이런 식으로 올리고 장비가 올스톱이 됩니다. 시동을 걸어도 지금 이 상태에서 시동이 걸려도 시동이 안 걸리고요. 예. 또 다시 원복을 하실 때는 이렇게 돌려서 원복을 꼭 해주셔야 리모컨에서 다시 시동이 걸리고 작동이 됩니다. 그다음에 초록색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셔야 됩니다. 예, 다시 눌러주시고 플러스 시동 거시는 걸 눌러주셔야 다시 장비를 가동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꺼져 있고요. 지 아. 인버터 자체에서도 꺼져 있어요. 스위치가 네. 두 개 있어요, 차에. 네. 여기서 켜는 거예요, 사장님. 둘 다 꺼놓은 상태에서, 아. 여기서, 인버터가 들어왔죠? 불이 켜졌죠? 예. 예. 그리고 뛰려도 되지 않아요? 아니요. 제가 여기를 왜 이걸 아. 막아놨냐면, 건들지 말라. 만약에 사장님이 여기서 인버터를 켜셨어요. 네. 그럼 인버터가 켜지죠? 네. 깜빡하고 안 껐어. 그 차키를 빼고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방전. 얘는 계속 돌아가니까. 계속 돌아가는 거죠. 지금처럼 네. 차 안에서 켰어요. 인버터에서 네, 차 안에서 인버터를 켰어요. 네, 네. 차키를 빼요. 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인버터가 네, 차단이 전자. 돼요. 어. 네. 저 중간에 릴레이를 달아. 생각 잘하셨네. 네. 그래서 네. 여기는 손은 안 대시는 거고요. 네, 네. 앉지 마시라고 이렇게 하는 네, 겁니다. 네, 네, 네. 지금처럼 차 안에서 인버터 켜고 코도 꽂고 차단기 올리면 여기 전기 릴에서 220. 우리 전기 릴에서 220. 바가지 안에서도 220을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공장 안에서 작업을 하신다면 굳이 차 인버터를 쓰지 마시고 공장에 외부선 있잖아요. 끌고 와서 이 코드 빼서 꽂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차 인버터를 안 켜도 전기 저기 바가지에서 220을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인버터 있습니다, 사장님. 인버터로 용접을 하시면 안 돼요. 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 장치는 히팅 장치예요. 작동률을 대표주는 기능. 이 장치가 지금 보시면 여기 있어요. 내가 오늘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빨간색은 지금 작동률, 지금 현재 온도고요. 이 파란색 30도는 지금 세팅값이에요. 그래서 30도가 넘어갔을 시 지금 자동으로 놓은 상태에서 30도가 넘어갔을 때는 작동이 안 되고요. 지금 온도가 42도인데 이게 30도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세팅값보다 낮기 때문에 이 히팅 장치가 작동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30도다 할 때는 알아서 35도까지는 데펴지는 거예요. 35도가 지금 올라가 있죠? 그러면 작동이 안 돼요. 자동으로 나왔고. 오른쪽으로 해야 돼요. 자동. 아, 수동은 저희가 없앴어요, 선생님. 기능이 없고요. 예. 이 가운데가 꺼지는 기능이에요. 근데 굳이 만지실 필요 없고, 만약에 겨울에 날이 춥죠? 날이 춥고 작업을 하러 가시잖아요. 아침에 시동. 틀어놓고 갑니다. 예. 시동 켜시고 안에서 인버터 켜시고, 작업장으로 가세요. 한 20, 30분 운전하시면서. 현장에 도착했어요. 지금처럼. 그러면은 이게 가운데 꺼지는 기능인데 끄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빨간색 코드 있어요, 사장님. 이게 이거예요. 이걸 빼버리는 거예요, 사장님. 이렇게. 그걸 빼면은 빼면 이제 안 대피는 거죠. 히트나치가 그렇죠. 안 되는 거죠. 예. 이거는 쿨러 작동을 이제 식혀주는 여름철에 쓰겠죠? 식혀주는 기능. 가운데는 꺼지는 거. 오토는 아까 55도 이상 됐을 때. 자동으로 돌아가고요. 맨 밑에 오는 수동 강제적으로 돌아가고요. 이렇게